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 특강에 대해서 특히 사회과학을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논술의 마침표, 구술의 느낌표, 스판 논술 면접의 홍영 원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 일반전형 면접 특강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서 경제학과는 제외됩니다. 경제학과는 구술 면접의 출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자, 사회과학대학 말씀드렸듯이 경제학과를 제외한 정치외교학과 41명, 사회학과 10명, 인류학과 13명, 심리학과 8명, 지리학과 9명, 언론정보학과 14명을 대상으로 1차 서류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은 이 각각의 2배수입니다. 그래서 2배수로 서류가 통과되면은 그리고 최종 면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의 면접과 관련해서 평가 내용, 즉 출제 범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제학부를 제외한 전 모집단이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전공들입니다. 여기서 인문학 제시문이 있고 사회과학 제시문이 있습니다. 즉 사회과학대학이라고 해서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 제시문도 출제된다는 것을 유의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공 적성 및 학업능력평가, 심층면접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제시문 속에 인문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영어나 한자 활용이 가능하다. 영어나 한자 제시문이 출제되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면접시간은 15분이고 답변 준비시간은 30분 내외가 되겠습니다. 출제 범위인데 수학이나 과학 과목들은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보는 인문학 제시문이나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은 별도의 출제 제시문이 없이 범교과 과적으로 출제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의 1차 서류평가 2배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 면접 및 구술고사 50%,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다름 아닌 1단계 성적은 서류평가 100을 그대로 해서 비율은 50%로 줄이는 거죠. 근데 핵심적인 것은 바로 2단계에서 면접 및 구술고사입니다. 특히 구술고사가 바로 여러분을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제시문 심층 면접 또는 제시물 구술 면접, 제시문을 보고서 구술, 말로 하는 논술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별도로 면접이 되어 있습니다. 면접에 대해서는 구술 면접이 있는데 별도의 면접은 또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죠. 자, 직윤이나 기균 학생들처럼 생활기록부나 자소서 확인을 하고 서류 기반 면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별도로 지원 동기라든지 혹은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면접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일부 학과에서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물론 구술 면접, 구술 심층 면접 중심으로 제시문 기반 면접을 준비하되 기본적인 인성 면접도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문이 출제되어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과학을 지원한 여러분들 인문학 제시문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19년도 오전에 시험을 봤던 학생들의 인문학 제시문입니다. 자, 제시문이 두 개가 주어지고 해당하는 문제 1, 문제 2, 술제라 그러죠. 논제라는 표현 대신에 술제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구술의 술, 구술하는 그와 같은 주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논제라고 해도 되고 문제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두 개, 복수 제시문에 두 개 술제, 논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전에 이와 같은 제시문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 제시문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관련되는 건 짧은 제시문을 주고 역시 문제는 두 개입니다. 인문학 제시문은 두 개로 주어졌지만 사회과학 제시문은 하나로 주어지고 문제는 역시 두 개로 지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인문학 제시문은 인문대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회과학대학에도 활용되어지고요. 문항해설이라든지 출제 의도 참고로 하고 별도의 영상 참고해주면 되겠습니다. 사회과학 관련되는 부분 것에 활용 모집단이 여러분들이고요. 그리고 문항해설 출제 의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반 학생들은 어땠을까요? 오후반 학생들은 인문학 제시문인데 인문학 제시문 역시 두 개 제시문이 나오고 조금 길죠. 제시문이 길고 그리고 복수의 문제가 주어지고요. 이와 같은 인문학 제시문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회과학 제시문도 주어집니다. 오전반 애들은 제시문이 하나였는데 오후반 애들은 사회과학이 복수의 제시문으로 주어지고 오전반 학생들은 하나였어요. 사회과학이. 그렇지만은 5반 학생들은 복수로 주어지고 그리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 시간 30분 내외를 기준으로 이와 같은 인문학 제시문에 대한 문제 두 개와 이와 같은 사회과학 제시문에 대한 문제 두 개를 개를 하고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구체적인 문항 해설이라든지 출제 의도, 인문학 제시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회과학 제시문에 대해서 역시 문항 해설과 출제 의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과학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 학생들에 대한 일반 전형 면접은 지극히 심층 면접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저희 스팟 구술 면접팀에서는 면접이 정석 제자진들이 직접 여러분들을 지도해 줄 것입니다. 네, 대표 저자 박경수 선생 비롯해가지고 저 포함해가지고서, 그리고 이 면접의 정석의 교재 내용이 서울대 일반 전형을 중심으로 서술되어져 있으니까 교재를 봐도 여러분이 충분히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적인 모의 면접을 해보는 것입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과 관련해가지고서 스팟 논술 면접에서는 모의 면접 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예, 여러분이 원하는 합격의 영광을 가질 것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